소리가 진짜 꽃잎 떨어지지. 그래. 어, 더워봐. 네. 이왕 하신 김에 네네. 그 낭낭한 목소리로 네. 시 같은 거 혹시 외우는 게 있으면 짧게라도 네. 이거 되게 유치한데 아, 괜찮아?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었다. 이야 격조가 야 격조가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? 제가 그 개인적으로 김유숙 씨하고는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. 아 맞아. 네. 그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동. 한 동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에 같이 살았어요. 네. 제가 거기서 가슴 아픈 큰 제 가슴에 대못을 하고 살았습니다. 어? 왜? 기억 못하실 거예요. 왜요? 네, 오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. 정격 공개. 내가 대못을 박았어. 내 가슴에 큰 대못을 박고 떠나버렸어요. 혹시 뭐 층간소음 이런 건 아니죠? 아니죠? 그런 것도 아니고요. 맞아, 나 오늘 그 얘기 들어봐야 돼. 제, 있어요, 뭔가. 그쵸? 제 같은 가슴. 기대되네요. 다 비극적인 사건이에요. 야. She may be the face I can't forget. A trace of pleasure. 저한테 지금 작업하세요? 직접 가주세요? 엄마한테 말을 했어. 100만 불짜리 다리. 내 옆에서 늙어 죽어. 지옥을 살게 할 거야. 잘 가요.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? 왜 오셨어요? 미스킴이었어? 거짓말이다. 그냥 막 뱉어. 여보세요? 스토크가 있어. 눈을 이렇게 탁 잡고. 너 전에 아이스 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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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속였다. 너무한 거 아니야. 노산. 네 장원 해가지고 머리도 다 하고 갔다고. 미스킴 쳐봐야지. 아까 그 말씀 해보세요. 뭐가요? 아, 왜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. 한 동네 살았는데 아마 저 김수 씨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. 제가 그 개를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빌라에 8가구, 9가구 있는데 네. 다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. 네. 직접 찾아갔어. 네. 근데 김유숙 씨는 허락을 안 받았어요. 네. 같은 동료 연예인이니까 이해하겠지. 그래가지고 진돗개를 제가 그 진돗개가 네. 아주 귀한 진돗개입니다. 네. 아, 제가 잘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실수 못 키우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 태계로 가가지고 철망을 지었어요. 개집을. 네. 어, 그때 한 100만 원 줬어요. 네. 철로 탁 해가지고. 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, 저, 김숙 씨가, 제가 시끄럽다고. 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. 다른 주민은 가만히 있는 거야. 아니, 다른 주민의 그, 마음을 내가 대신 해준 거지. 네. 그렇죠. 뭐, 다른 주민들도 입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개가 짖으니까.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개를 갖다가, 저,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. 네. 난 거기까지 이해한다, 이거야. 네. 그냥 개가 떠났어요. 네. 그 철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허무합니까? 개가, 있던 개가 없어졌어요. 그것도 보통 개도 아니고. 어, 애지중지했는데. 네.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자기 유치원에 네. 토끼장이 없는데 네.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내 토끼장을 가져왔어요. 개 뺏겨, 토끼장 뺏겨. 내 같은 주민이라 얘기도 못하고 아 예 가져가십시오. 아,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. 잘 썼습니다. 실어다가 유치원으로 가져왔어. 네. 그래서 그 분을 떠나셨구나. 끝이 만리장성이야 이제 보니까. 개도 치우고 이경규 씨도 치웠네요. 개 치우고 개장 치우고 나 치우고 네, 끝나버렸어요. 근데 저 하나 정말 궁금한 거는요. 제가 먼저 이제 그 집에 살았거든요. 그 빌라에. 네. 오늘 이사를 오신대요. 네. 그래서 반가웠어요. 네. 그런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이경규 씨가 저 들어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.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들어와서 인터폰을 했어요. 네. 저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. 그래서 여기 느닷없이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. 집으로 오겠다니까 네.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단 오시라고. 네.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이 목적이 없이 왔어. 왜 오셨어요? 아, 그때 오시라고 했다.
네.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왔다고? 예, 예, 예.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어요. 안 갔죠.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. 아.